네, ETN 시청자 여러분, 노래하고 부를 땐 시리얼! 안녕하세요, 시리얼입니다. 당찬 신예 그룹 시리얼, 상큼발랄한 그녀들이 시타와 시구에 나섰다는데요. 그녀들의 에너지 넘치는 공연까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시리얼의 야구장 나들이 현장, 지금 함께하시죠. 넥센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펼쳐진 목동구장,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이곳에 걸그룹이 떴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구를 하러 왔는데요. 저희 오늘 멤버 NJ양이랑 레니양이 오늘 시구와 시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넥센 히어로즈에서 불러주셔서 제가 또 너무나 영광스럽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의 시구장 NJ양은 열심히 시구 연습을 하네요. 포즈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NJ양이 공을 받아치는 시타자는 레니양. 지금 그 포즈는 그 번트를 하겠다는 예고인가요? 구장을 찾아든 야구팬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픈 마음에 쉬지 않고 연습을 합니다. 경기장 나와서 하니까 느낌 되게 색달라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렇게 공에 맞아본 적이 없어요. 방금 연습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잘 열심히 했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완벽한 시구를 위해 하루 전날 그라운드를 찾아 경기를 관람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야구를 잘 모르는데 NJ양은 좀 시구도 좀 잘하더라고요. 네, 사실 어제 예스타운에서 한번 이곳에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제가 떨리기도 하고 또 야구에 대해 이렇게 직접 와서 보는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 또 직접 와서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오늘 시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부장님께서 되게 야구에 대한 지식도 엄청 많이 갖고 계시고 야구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엔재 언니랑 개인 레슨을 며칠 동안 해주셨어요. 시리얼은 최근까지 두 번째 미니앨범 조마조마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녀들의 무대는 상큼함이 물씬 풍겨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집 때보다 더 많이 저희를 알린 것 같아서 그 점이 정말 좋고 조마조마 댄스 아직도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 더 열심히 5월달에 새 미니 앨범으로 싱글 앨범으로 찾아뵐 거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월 15일에 싱글 앨범이 발매가 돼요. 근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되게 귀엽거나 아니면 이제 안무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5월 달에는 약간 제가 보컬적인 면에서 더 약간 실력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너무 발라드는 아니지만 살짝 보컬적이면서 중점을 둔 노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구와 시타를 하러 발걸음 옮기는 시리얼, 지금 심정을 말로 표현해 주신다면? 긴장되지 않아요? 떨려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레니랑 엔제이가 잘하길 저희도 그냥 잘할 것 같아요.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시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장난 아니던데 완전. 내년에는 우리가 해요. 하게 된다면 잘할 것 같아요? 네. 저 그때까지 맥년치를 해보고 싶어요. 진짜 이제는 매겨지는 것만 나오는 거. 시구를 앞두고 다시 한번 포즈를 점검하는 엔제이 양. 철두철미한 완벽함 좋습니다. 여유롭게 대기하던 시리얼, 하지만 이내 조금은 긴장된 모습이 보이네요. 힘내세요. 파이팅! 드디어 넥센 히어로즈의 마스코트 턱돌이와 시리얼이 그라운드에 들어섭니다. 관중석을 향해 열심히 인사하는 그녀들, 인사성도 바르네요. 두근두근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NJ양이 마운드에 들어서고 힘차게 공을 던졌습니다. 아쉽게 레니양이 휘두른 방망이를 그냥 지나치네요. 그녀들이 준비한 게 또 있다고 하는데 뭘 저렇게 준비하는 건지 조금 분주해 보이죠? 그녀들이 준비한 퍼포먼스, 시리얼을 먹는 겁니다. 재치쟁이들 같습니다. 이제 퇴장을 하는 그녀들, 턱돌이의 기사도 발휘. NJ양은 턱돌이에게 어부마 편하게 퇴장을 합니다. 너무 시간 빨리 지나가서 지금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 오늘 시타를 했지만 다음엔 또 시구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꼭 저희 시리얼 또 레니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진짜 재밌네요. 야구장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되게 멋있는 그 포즈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못해, 그렇게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 감사합니다. 그라운드에서는 피를 말리는 경기가 한창인데요. 우리 시리얼은 어디에 있나요? 아, 관중석에서 시리얼 발견. 야구장이어서 응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야구장 나들이에 조금은 들뜬 모습의 그녀들. 5회 말이 끝나고 클리닝 타임, 옷을 갈아입고 그녀들 다시 그라운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죠. 그녀들의 상큼함이 그라운드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발랄함이 넘치는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저희가 스스로는 긍정돌이나 예의돌이나 그런 걸 많이 불려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긍정 에너지를 항상 갖고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고, 또 예의, 항상 예의 바르다는 말도 듣고 싶고, 네, 그래서 그런 말로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앞으로는 5월 달에 저희 싱글 앨범이 나오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올해에는 저희 시리얼이 저희 멤버 이름과 얼굴이 확실히 매치되도록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이태희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리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큼발랄 긍정돌 시리얼에 즐거웠던 야구장 나들이, 그녀들의 마운드 데뷔전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할게요.